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속초시와 한화호텔앤리조트, 한국임업진흥원이 탄소중립 100년의 숲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으로 2019년 속초 고성산불 피해 지역 15헥타르에 소나무 2만 2천여 그루를 함께 심어 지난해 추진한 27헥타르를 포함해 모두 42헥타르에 탄소중립 100년의 숲 조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. 기관별로는 속초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, 한화호텔앤리조트는 탄소배출 거래권 확보와 ESG 경영 실천, 한국임업진흥원은 탄소배출권 컨설팅 지원을 담당합니다.